안녕하세요. 보기를 모르는 모델로 보기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스무딩 그룹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. 이제 캔콜라 스무딩 그룹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맥스를 저번에 만들어뒀던 맥스를 켜시고 저희가 할 거는 이세개 오브젝트입니다. 그래서 스무딩 그룹은 솔직히 이 모델링 자체도 되게 기본 도형에서 살짝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스무딩 그룹을 굳이 많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얘네 세 명, 얘한 명을 잡고 폴리곤 모드로 가서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. F2 누르면 이거 빨간색 표시가 되고 그리고 클리어 올한 다음에 하나로 줄게요, 하나로. 그런 다음에, 이제,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타는 느낌이 들죠? 이 부분이.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, 여기서 이제 각도가 확 변해서 그래요.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? 90도를 조심하라고. 근데 여긴 90도는 아닌데, 지금 여기 각이 좀 더, 넓어가지고, 이렇게 되고 아 각이 좁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얘를 쭉 루핑 돌리신 다음에 클리어 올 한번 하고 2번으로 줄게요.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탔던 게 없어지죠? 이렇게 타는 느낌이 클리어 올 하고 2번 하면 없어지죠. 네. 그렇게 해서 얘는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. 그 나머지는 추후에 베이크를 하면서 잘안 나오는 부분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수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얘도 폴리곤 모드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A 해서 전체 선택, 클리어 올한 다음에 일단 하나를 줄게요. 그 여기 타죠.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가서 여기가 이제 그거죠. 90도라. 그래서 얘도 프론트 뷰로 가갖고 이렇게 다 잡고 Alt 누른 다음에 논 셀렉을 하면 여기 밑부분만 잡히죠. 그래서 클리어 올한 다음에 2번으로 줄게요. 그럼 깔끔하게 스무딩으로 잡히죠.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끝입니다. 그리고 얘도 Isolate Selection 한 다음에 Ctrl, Polygon 모드로 Ctrl A에서 Clear All 한 다음에 1번 Front View에서 이렇게 잡고 Alt로 누른 상태에서 셀렉하면 얘만 잡히죠. 그래서 Clear All 2번. 그러면은 캔콜라 스무딩 그룹 작업이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? 아무래도 기본 도형에서 살짝 변한 것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. 나머지 뭐 타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노말 베이크 뜨면서 잘못 나오는 부분 한번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UV를 펴고 UV를 펴서 그 다음에는 베이킹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